고객분들이 많이 온단 말이에요. 아, 예. 예, 준비하고 있어야 돼. 네네네. 알았죠? 아, 근데 오늘 오기로 한 그 신입사원은 언제 오는 거죠? 어, 그러게요. 희빈만만합시오! 누구세요? 제가 바로 오늘부터 일하게 된 미녀 은행원 장희빈이옵니다. 옆에 분은 난 마마를 모시는 금상궁일세. 미인은 잠꾸러기라는데 나 요즘 자도 자도 졸려. 금상궁. 그랬다. 보통 개그 코너에는 웃기는 사람과 받쳐주는 사람이 있다. 하지만 우리 장희빈 코너에는 총 11명의 출연자 중 11명 모두 받쳐주기만 하고 있다. 축구로 비유하자면 골키퍼만 11명이란 소리다. 자, 안녕하세요. 자, 휘발유 좀 가득 채워주세요. 아니, 은행에서 무슨 휘발유를 찾으십니까? 아, 여기 오일뱅크 아니에요? 네이야! 아니, 이런 헛소리 안 좀... 금상궁! 예! 이런 헛소리를... 오늘은 여기...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유키미키 유정입니다. 자꾸 너만 보이는 걸 어떡해. 아, 저기 유정 씨. 네. 아니, 이게 뭐 하는 거예요? 어, 언니 여기 뮤직뱅크 아니에요? 감사합니다. 예! 예! 봐주지 말고 죽여. 빨대로 드시죠. 뭐야? 어디가? 그랬다. 당시 위키미키의 최우정이 굳이 MC석까지 가서 쓰러진 이유는 코빅의 고정 MC를 노렸던 걸로 추정된다. 그 유정아, 코빅 그 MC보다 장희빈 코너 들어오는 게 어때? 내가 장희빈 꽂아줄게. 저게 그냥 아이고. 고객님, 뭐 어떤 걸로 도와드릴까요? 복권 당첨금 받으러 왔습니다. 로또요? 로또? 어머! 조용히 하세요. 어머, 어떻게? 조용히 하시네. 그러면 복권 주시면 제가 바로 수령금 드리겠습니다. 어이구야, 고객님. 아이고, 로또 5등에 당첨되셨네요. 천천히, 천천히 해주십시오. 예, 금상궁. 예! 예! 맞추네! 저 얼마나 맛있게 처마실라고 어머 설탕 어머 추가 이렇게 먹는 거야 어머 어머 아이고 그만 처먹기는 다른 놈들 도와야 되는데 아 잘 먹었어요. 당시 문세윤은 우리 코너에 굳이 나올 필요가 없었으나 지난 6개월 동안 코너 하나만 하고 있는 게 눈치가 보여 면피용으로 나왔던 걸로 추정된다. 이게 무슨 일이야? 이게 정말로. 마, 엣, 자식 말이야, 엣, 엣. 뭐야 이게? 나 이 은행 VIP 최민식입니다. 니네 뭔데 여기 은행을 개판으로 만들어 놨노? 니네 지점장 어디 있어? 아, 저희 지점장님이랑 어떤 사이신지요? 너 지점장, 엣, 남청동 살제, 엣, 내가 마, 엣. 어저께도 에이 네가 지점장이랑 에이 밥 먹고 에이 싸우라도 하고 에이 지난주 실검 1위 했고 에이 기분 좋았고 에이 자 이제 주변에서 전화 많이 왔고 에이 자 사별 전화 많이 왔고 에이 내가 코빅만 하고 있어요. 막 사약이나 줘라 씨. 빨리 줘라 창피하다. 감상궁 예 예 어 어 아 아 어 아 신하게 준 거 보소. 그랬다. 당시 최성민은 지난주 실시간 검색어 1위에 올라 인기가 많이 오른 줄 알았지만 인스타 팔로우 수는 코빅의 다른 동료들보다 현저히 낮은 걸로 추정된다. 네, 인스타에 박나래 썸남 사진 있다. 야야야야! 최성민 유베스텔 05. 아유야! 아니 어째 코너에 지 40만 채운 놈들만 있어? 아니 내가 원하는 사람이 이렇게 없단 말인가? 아유 정말. Simon, Simon Dominic, Simon Domen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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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imon Domenic,
눈사이먼 눈사이먼 더미 눈사이먼 더미 너 너량진 1호선 요 OMG 여기 나감이지 너 이제 죽지 금상 죽이지 이 사람 왜 죽어 죽어 난 죽지 않아 먹을 거 없지 먹을 거 없지 은행이라 없어 은행에 먹을 게 없네 아, 빨리 업무 봐야지. 아이고 세상에 너무 저런 잡것들까지 와가지고. 다음 고객님. 어, 내가 261번이네. 아, 아 이거 번호표 때문에 났네. 이거 두 시간 기다려가지고 이거. 아, 무슨 소리야? 아니 뭐 때문에 오신 거예요? 그런 게 아니라 여기 아줌마 여기 사인만 해주세요, 사인. 아니 저기요, 저한테 사인하라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이거 혼인 신고서야? 사인해 본인 신고서 사인만 하면 난 네 내 집 사위네 장모님 고기 반찬 해주세요 물고기 반찬 말고 강장군 아. 예. 죽어 진짜 죽어 너네 내 친구 부를 거야 친구 불러 울어가고 강화 부를 거야 불러봐 잠깐만 여기 어디야 국민은행이야? 어디야 기업은행이야 이거 어디야 이네 친구 불러봐 울어 광어 어디 은행인지 불러. 알려줘야 될 거 아니야 여기 입간판에 써있어 쓰러져 있어 아 여기 수협이네 이거 우리 집 가족 사진인데 이거 우리 집 가족 팔아서 만든 은행이야 야 이거 들어 나는 얼마 쳐줄 건데 나는 얼마 쳐줄 건데 아, 도미 여기서 잠들다 아. 아이고 다 죽었네 다 죽었어 아니야 어떻게든 살려내야 돼 이대로 죽을 수 없어 살아나야 돼 살려야 돼 살려야 돼 아이고 그랬다 지금 장희빈이 애타게 살리고 싶어하는 것은 바로 관객들의 분위기였던 걸로 추정된다 그랬다 보다시피 우리 코너는 이 코너 때문에 힘들어하는 박나래를 위해 팀원들이 으쌰으쌰 해준 결과 지금은 다 같이 힘들어하고 있다. 한편 장희빈 역을 맡은 개그우먼 박나래는 나 혼자 산다 녹화 당일 쌈디에게 장희빈 코너에 나와달라며 섭외를 요청하였으나 쌈디는 코빅에 그런 코너도 있었냐며 고개를 갸우뚱거린 걸로 전해진다. 소첩이 바로 장희빈이요! 장희빈! 아 이거 아 오늘부터 세일 기간인데 아 엄청 바쁘겠네 아 그나저나 새로운 알바는 왜 이렇게 안 오는 거야? 어? 희빈 마마 납시오! 안녕하신지요. 소첩이 오늘부터 일하게 된 미녀 알바생 장희빈이옵니다. 옆에 분은? 난 마마를 모시는 금상궁일세. 난 요즘 이 코너를 하고 여성 전용 주차장에 차를 대지. 내가 맞다오. 예. 아니 저기 마마, 응? 우리 장희빈 코너 팬이 그 선물을 보내왔습니다요. 아이고 무슨 선물을. 예. 아이고 이게 뭐라고. 아이고 감사합니다. 이게 메이야! 아니 상자를 열었는데 왜 아무것도 없단 말이냐? 이런 동물에 튀겨 죽일 것들! 이런... 그랬다. 사실 장희빈은 지금 화낼 입장이 아니다. 왜냐하면 우리 코너도 열어봐야 아무것도 없기 때문이다. 아니 뭐 뭐라도 채우면 되지 왜 말을 쳤다구라나 몰라. 뜨거운
푸드코트를 가르며 만두에게 가고 있어. 냄새가 죽이는구만. 그냥 이거 하나 먹겠어. 아, 예, 예. 새로 나온 만두입니다. 드셔보시죠. 냉동실에 만두를 채워놓을 때가 됐어. 예, 예. 육즙이 대단하다. 만두 안에 육즙이 이따카 이따카. 대단하다. 하나 더 먹어봐야겠는데. 예. 아이고 고객님, 저희가 만두가 정해진 수량이 적다 보니까 한 사람당 하나씩만 가능한. 아이고, 죄송합니다. 아, 미스테이크. 오케이 오케이. 아, 예. 맞죠. 근데 이제 우리 와이프도 하나 먹어보라면 안 될까? 그러면 좋지요. 하는 사람은 와이프니까. 예예예. 예, 예. 잠깐 기다려봐요. 예. 제가 만두 맛을 모르겠어요. 제가 하나만 먹어볼게요. 제가 만두를 살 때 했는데 너무 맛있다. 자기 이거 사야겠어요. 너무 장수 어르신도 와서 드셔보세요. 내가 뭘 한다 그래. 내가 뭐, 만두 다 좋아하지도 않는 만두를. 이건 사도 되겠다. 그래. 자네도 와서 먹어보게. 어? 아, 친구 빨리 와. 아, 그쵸, 주연 선생님. 지가 한번 먹어볼게. 제 만두를 별로 안 좋아하는데 요거 맛있으면 지가 살게요. 나쁘지 않은걸요? 어? 아유, 저기 이제 너구리 선생님도 계시네. 잘 만났구만. 이 만두를 찾아서 내가 왔지. 변경장이 먹던 만두인가. 먹어보겠네. 어? 아니, 내가 괜한 만두를 먹었구만. 아유, 맛있어. 아이고 세상에, 이거는 소고기 만두인데 한우까지 왔네. 왜? 야, 그랬다. 실제로 문세윤은 만두를 많이 먹기 위해 36가지의 캐릭터를 준비했지만 만두가 다 떨어진 관계로 여기까지만 한 걸로 추정된다. 아니 어떻게 된 게 코너에 먹을 것만 남으면 귀신같이 알고 와. 에이 뭔가 문제가 있다카. 나 이마트 VIP 손님 최민식입니다. 에이, 니들 뭔데 여기 지금 개판으로 만들었노? 에이, 너희 사장 어딨어? 아니 저희 사장 나리랑은 어떤 관계신지요? 너희 사장 남청동 살지? 에이, 내가 임마. 에이, 어저께도 에이, 네 사장이랑 에이 밥 먹고 에이 사우나도 가고 에이 저번 주에 실급 안 올랐고 에이 실망 많이 했고 에이 이제 안 나와도 되지? 에이 안 나와도 되잖아. 에이, 좀만 더 해봅시다. 뭐 얼만큼 잘 들려고 그러는 거야? 그냥 자약 줘 그러면. 어, 이따 가해 줘봐. 아, 잠깐만. 니는 왜 이렇게 바쁘노? 에이? 왜? 너 에이? 나 혼자 산다 하제? 에이. 비디오 스타 하제? 에이. 놀라운 토요일 하제? 에이. 짠내 투어 하제? 에이. 그 중에 하나 다 꽂아 줄 거제? 아... 니들은 뭔데 그러노? 금상과! 금상과! 뭔 소리 하는 거야? 먹여 먹여 먹여. MBC 연예대상 이영자. 이런. 그랬다. 당시 최성민은 2주 동안 실시간 검색어에 올랐지만 지난주에는 오르지 못했다. 이렇게 2주 만에 최성민의 전성기는 막을 내리게 되었다. 짧디 짧았지. 제2의 전성기를 만들어주십시오. 개그맨 최성민이 실시간 1등을 하면 신동엽 선배를 섭외해보겠습니다. 아니 어찌 된 게 다 코너마다 이런 사람들만 나와. 어? 어디 하나 제대로 된 사람이 없어 정말. 아유. Simon, Simon Dominic, Simon D.O.M. 아유, 이 음악 소리는 쌈디 오빠. 1998 당신의 고향은 해가 뜨지. 와우와 킹 루츠 두 사람은 나의 호지. 난 배보이 대신에 교복에 플립플랍. 쉬는 시간에 축구보다 힙합 CD와 빅박스 라이클럽이 콜라텍으로 바뀌던 시기쯤에 무대를 잃었던 내 눈 사이먼 눈 사이먼 도미 눈 사이먼 도미 노 노량진 1호선 요MG 난 물고기지. 오호 너 이제 죽지. 금상공이지. 예 죽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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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어. 에이, 아, 몸이 너무 아파. 이거 뭐야? 에이,
먹고 몸이 다 낫또. 아이고 낫또 먹었더니 장운동 돼가지고 싹 낫또. 아 죽을 뻔했네. 대판이네 대판이야. 아야. 응? 잠깐만 눈썹이 예쁘게 됐네.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정말? 뭐야 이거? 잠깐. 사인펜. 뭐야? OMR 카드. 뭐야 이게? 수능 시험 볼 때 밀렸으면 좌절하지. 뭐야 이게? 나는 왠지 너는 좌절하지. 최악이지. 경상궁. 진짜 죽어. 다 죽어. 나도 나도 봐봐. 아 죽어. 나도 못 나도 나 못 나. 확실히 죽은 거 같네. 예 그런 거 같습니다요. 아니 진짜 이거 말고 어? 아니 이쯤 되면은 진짜 쌈디 오빠 뭐 놔줘야 되는 거 아니야? 나래야. 어? 오빠 코비 왔다. 이제 나가면 되나? 와 진짜 쌈디 오빠. Simon the meaning, Simon D O M I N I C O O, Summer Sesh, 1998. 당신의 고향은 해파풀 모시. 라디와 킹루츠 두 사람은 나의 어. 잠깐만. 아 왜 일어나? 왜 일어나냐고. 그거 내 노래야 이거. 뭐라고요? 자 진짜 쌈디 오빠 어디 있어 그러면은. 나래야. 예? 미안하다. 내 그냥 다음에 나올게. 뭐야? 어떻게 된 거야 이게? 내가 이거 목소리라도 해온 게 어디야? 뭐라고? 내가 목소리라도 해온 게 어디야? 김상국! 얘들 봐 죽이자. 너희 나한테 왜 이렇게 많이 죽어? 자, 자, 주부님들 잠시 수산물 코너에서 싱싱한 자연산 갈치를 단돈 2,000원에 2,000원에 판매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잠깐만. 아는 사람이 있어서 그래요. 뭐라고? 뭐야? 어머니. 뭐요? 우리 어머니랑 작은 이모랑 뭐요? 큰 이모랑 여기 다 계시네. 이게 혹시 오늘 명절인가요? 여기 다 모여 계시지? 도미 여기서 어머니와 함께 원 플러스 원 되다고. 어찌 또 오늘 나만 남았단 말이냐. 아유 이 박복한 팔자야. 아유 그랬다. 보다시피 우리 코너는 악셀을 밟지 않아도 잘 가는 자동차와 같다. 왜냐하면 우리 코너는 내리막길을 가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연예계의 마당발로 유명한 개그우먼 박나래는 얼마 전 나랫바에 동료 연예인들을 초대했다. 술자리에 분위기가 무르익었을 때쯤 박나래는 동료 연예인들에게 우리 코너에 나와달라며 출연을 요청했지만 동료 연예인들은 술맛 떨어지게 왜 그런 얘기를 하냐며 박나래에게 핀잔을 준 걸로 전해진다. 소첩이 바로 장희빈이요.